하두샷. 안녕하십니까. 사마요를입니다. 김성동 교수님, 저 842페이지 음화자 2번 보안 처분의 영역 보겠습니다. 사마요를 TV 주입자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추천합니다. 음화자 2번 보안 처분의 영역. 위험한 범죄인으로부터 사회를 방해해야 할 형사 정책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형벌 이외의 다른 형사 제재 수단을 근대 형사입법에 도입한 것은 1893년 칼 슈토비스에 의한 스위스 형법 예비 초안의 그 효시라고 할수 있다. 슈토스의 보안 처분 이론은 음포형벌을 행위자에게 특별 예방적으로 적용하는 목적형으로 대체해야 한다는 목적 형사상을 주장한 독일의 프란츠 본 리스트의 형사정책 이념에 바탕을 두었다. 리스트와 같이 형벌의 예방 목적을 반영하는 이론은 형벌의 본질이 과거의 책임에 대한 응보에 있다고 하는 당시 독일의 지배적인 견해인 고전학파의 이론에 의해 수용하지 못했다. 그러나 독일에서도 슈토스의 초안의 영향하에 응보 책임을 형벌의 본질로 삼는 전통적인 태도를 유지하면서도 예방 목적을 형벌 이외의 다른 제재 수단인 보안 처분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입법의 대타협을 이뤄냄으로써 1933년 위험한 상습 범죄자들에 대한 법률을 통해 보안 처분이 도입되었다. 그 이후 독일 형법의 영향권 하에 있는 유럽의 많은 국가들도 보안 처분을 형사 제재 수단으로 인정하게 되었다. 특히 보안 처분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이르기까지 응보 형법의 형이상학적 토대의 의문을 품거나 범죄 예방이라는 목적 합리성을 강조하는 많은 형법 이론가들이나 형사 입법자들에게 매력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 범죄에 대한 대응 방식으로 형벌을 폐기하고 보안 처분으로 대체하려는 극단적인 주장이 생겨나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보안 처분만을 형사 제재로 인정하는 형태의 이론주의 제재 843페이지 체계를 취하는 국가는 없고 보안 처분을 도입한 국가들은 대부분 보안 처분을 형벌 대체적 또는 형벌 보충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이원주의 제재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번 끊고 나머지 부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좀 페이지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까지 한거 올려두고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